네, 그러면 스승님, 이렇게 지금 회향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무엇을 회향해야 하는지와 저희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마무리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회향이 더 중요하다. 행하는 것보다 회향이 중요하다. 회향은 할게 있어서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에게 행한 것이 있고, 이 사회에 행한 것이 있다면, 이걸 내가 보관하기보다는 이걸 모두 이 자연에 바쳐서 거늘진 데다가 전부 다 녹여서, 전부 다 뿌려달라고 회향하는 겁니다. 사람, 내가 행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너는 행한 거하고 요거하고 바꾸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이 위력이 안 나타납니다. 바꾸어갖고 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조금이라도 행한 것이 있다면, 행한 공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을 내가 받으면, 내가 이걸 받아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행한 게 아닙니다. 공을 받은 거지. 이 공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내 업을 소멸하는 이것이 하나의 에너지다. 이제 이 에너지를 거늘진 데는 내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연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돌려드려서 내가 모르니까 이 공덕을 받아서 거늘진 데 구석구석이 뿌려달라. 이러고 그걸 다 받쳐버리는. 그러니까 나는 안 가지고 있는 것이 가벼운 것이다. 그래서 회향할 때는 그런 회향을 하는 것을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는 내가 행한 거는 없을지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회향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자꾸 갖추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언젠가 보니까 진짜로 내가 요번 연도에는 행한 게 많아. 근데 내가 이제 이게 연습은 해놔놓고 언제는 행한 게 많아. 공덕은 받았는데 이 공덕을 회향을 안 해뿌서. 이놈 끌고 다니는데 내가 묵은 거죠, 이제. 회향은, 이게 근기에 따라서 하는데 1일 회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1년 회향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근기가 큰 사람은 평생에 한번 회향하고, 이렇게 근기에 따라서 회향하는 것이 작을 때 빨리빨리 회향을 해서 돌리고 또 내가, 이렇게, 뭔가 활동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의 공답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도 못 뺏어가고, 이것은 스승님도 못 뺏어가요. 내가 행한 공답. 이것이 내 업하고 소멸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게끔 돼 있는 거라 내가 자연에 바치지 않는 이상 이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해양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동한 거 하면서 조금이라도 행한 것이 있다면 공답을 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자연에 돌려주는 그래서 거늘진 데 뿌려달라 이러고 우리가 해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요 내가 공부한 요런 것들을 지금 오늘 이렇게 수령을 해가지만 요거는 100일 안에는 잘 보관해뒀다가 회향은 그때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소지할 때 하는 것이고 요렇게 해서 회향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그러면 어떤 날이냐? 요번 동안글을 마치고 7회차 공부를 하고 회향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회향 공부지, 회향인 거는 아니라는 거죠. 회향 공부를 했으니까, 회향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제 요런 거를 잘 배우고 해가지고 한 번씩 해보면 스승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진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루어진다. 요런 거죠. 회향 출근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안에 표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선몽을 받을 수도 있고, 회향했기 때문에 네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표적을 받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게, 진짜 회향하는 게 있네? 그때는 또 그렇게 놀라지 말고,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이제 회향 공부를 이렇게 오늘은 하는 거니까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다져가면서 진짜로 우리 홍이 인간으로서 사람들하고 널리 이롭게 하면서 우리는 회향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왜? 회향을 하고 나야 우리가 가벼워져서 스승님하고 이 우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천상 가려면 가벼워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우리 영혼이 가벼워야 돼요. 전부 다 붙들고 갖고 욕심을 가져가면 안 되고 싹 뿌리고 가요. 그러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이제 우리가 고를 때가 된 겁니다. 이제 오늘 해양 공부를 했고 해양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해양 공부도 짙어질 것이고 이러니까 지금은 연습이 많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공덕이 있다면 해양이 될 것이고 이러니까 같이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예. 그리고 동안거 공부 7회차를 마치면서 이제 마치고 하더라도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갖고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노력을 하고 있었으니까 다음 해분까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또 우리를 잡아가는 요런 공부가 이제부터 있는 거죠. 그렇게 있으니까 동안거 공부 다 마쳤다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인자 시작이다. 동안거를 마치고 나면은 영동딸이 옵니다. 영동딸 한 달은 공부시키고 뭐 이런 것도 잘 없고 물론 선생님들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영동딸에는 원래가 무속인들 그 영적인 일하는 사람들 겁내는 딸이 영동딸입니다. 그렇게 이제 재석딸이라고도 하고 바람신들이 오는 달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이런 게 많죠. 그러니까 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들의 암행우사 출동할 때입니다. 암행우사 출동이 어떻게가 왜 암행우사 출동을 하냐?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이 사람을 원래 복을 줘야 되는지 노력을 한 사람인지 이 사람 거는 거둬야 되는지 이거 점검하는 달이에요. 2월 달이. 그래서 함부로 까불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는 무속인들이 일을 안 떼요. 왜? 잘하고 또 두드려 맞으니까. 욕심냈다고. 그러니까 일을 뛸 때는 저 배로 더 줘야 돼요. 왜 배를 더 받느냐 하니까 천신상 이렇게 저 암행우사상을 따로 봐요. 요 산신상을 보지만 암행우사 저 천신상을 다시 봐요. 이래가지고 같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수호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우리는 무수호할 게 없어요. 노력한 사람들은 막 드러내놔야 돼요.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상 받을 준비를 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잘났다고 살던 사람은 니한테 가진 힘을 걷는 이러한 이 작업이 들어가는 그런 걸 좀 더 점검을 하러 나가버린단 말이죠. 이런 거니까 동안거 공부 열심히 한 우리 홍이 인간들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게 전부 다 살펴가지고 요번에 뭐를 풀어줄까 뭐를 도와줄까 이런 거를 점검하는 달이니까 우리는 무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영동딸에는 어지간하면 내가 막 나댄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할수록 좋고 자중할수록 좋고 그럴 때요. 그럴 때고 요거 책이 요 3권 나왔습니다. 알고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이래. 이 알고도 그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편안하게 보라고 소책자를 내놨으니까 요 이제 뭐 교보에고 S 이상한 건가 뭐 그런 데고 지금 시키면 되니까 요거 해서 3권이 나왔으니까 1, 2, 3권이 이제 있으니까 요거를 같이 선물도 하고 해가지고 같이 나눠보면 그것도 하나의 조그만 행들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같이들 나눠보고 요렇게 하십시다 하고 그 스승님 인자 책이 아마 곧 인자 저 준비가 될 테니까 그때 나오면 또 우리가 축제 한번 해야 되죠.
하여튼 미국 잘 다녀와가지고 우리 또 한번 이렇게 크게 우리 기운 풀어봅시다. 예.